공간 크리에이터 이지영입니다. 저는 우리 집 공간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 저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요즘 신박한 정리에서 공간 크리에이터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공간 크리에이터는 제가 만든 직업뿐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하게 물건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상인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없던 것을 만드는 디자이너나 뭐 설계하는 사람은 아니기에 그 중간에 애매한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공간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만들고 활동하게 됐습니다. 알려진 계기는 신박한 정리로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게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회사 이제 마케팅용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시네라 씨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정리가 조금은 남다르다, 그리고 정리에 대한 공간에 대한 철학이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TVN에 추천하게 됐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TV 한번 나왔던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 유튜브에서 내 스스로 잘한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좋게 보시고 저를 추천해 주셔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그 공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뭐 물건을 어떻게 정리를 한다, 어떻게 가구 재배치를 한다가 아니라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물건을 비워내고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낸 다음에 그곳에 계신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공간 크리에이터로 저도 모집하고 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보여지는 면에서는 이렇게 티셔츠를 입는다든지, 제가 이렇게 셔츠를 입는다든지 이제 연예인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보이다 보니 그게 다인 줄 아실 수도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일을 할 때는 가장 편한 복장으로 아주 힘들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단점이죠. 단점이기는 하나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힘든 거는 참을 수 있죠. 네. 일단 공간 감각은 조금 있어야 되고요. 손도 좀 빨라야 되고요. 그리고 센스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타일링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색감이라든지 이러한 재질을 보는 눈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반복되고 학습하게 되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최고가 그곳에 계신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뭐가 불편한지를 빨리 캐치를 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공간 크리에이터가 저희가 2급과 1급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2급에는 총 3과목이 있어요. 공간 재구성, 그러니까 가구를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이 공간을 구성하는 데 제일 좋으냐 알려주는 과목이 있고, 두 번째 정리 수납이라고 해서 물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놓을 수 있는지 그 기술을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과목이 공감이라고 심리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나를 알고 그리고 사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 교육으로 2급이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1급 과정에서는 생활 기술 교육이라고요. 뭐 드릴을 배운다든지, 네, 공구를 다룰 줄 알고 그래야지만 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페인팅하는 그런 리폼 방법 등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스타일링하는 그런 방법도 이제 저희가 교육 과정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끝내고 나면 공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강연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많은 이제 저와 같은 공간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일을 많이 알리는데 이제 초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고요.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전 국민이 집에 있지 않고 아이고 정리 그거 무시라고 그거 안 하고 다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해외로 가서 또 해외에 계신 또 많은 분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 삶에 맞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